시어머니의 천수는 알아보러 다니는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나도 처음부터 나쁜 며느리는 아니었다고. 나쁜 점괘라도 나오면 어쩌지? 점쟁이 앞에 와 목매고 있는 나는 뭐지?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독수공방하셨네요. 아들이 남편이자 의지처였고요. 정말 사람의 천수를 알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전 특별히 그쪽으로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시어머니는 언제쯤? 천수 지연이 박경희 개수대에 쌓인 그릇들이 거슬린다. 하지만 설거지할 기분은 아니다. 창문을 열어 젖힌다. 아카시아 꽃이 눈부시다. 그토록 좋아하던 아카시아 향내도 역하기만 하다. 시계를 본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가는 것 같다. 거실과 주방을 서성이며 그녀가 한 말을 읊조린다. 내일 아침 9시 시간 지키세요. 전화선 너머의 허스키한 목소리만으로는 그녀를 알 수가 없다. 산책을 하며 그 집 앞을 지나긴 했지만 한 번도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은 없다. 오늘은 그녀를 만나러 갈 것이다. 대충 세수한 뒤 거울 앞에 앉는다. 거울 속의 여자가 낯설어 보인다. 화장을 하려던 손을 멈춘다. 관상은 미얼굴일 때 적중률이 높다는 말이 떠오른다. 최대치의 효과를 얻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갈 채비를 하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굉음이 들린다. 저절로 미간이 찌푸려진다. 시어머니에게 텔레비전은 애인이자 자식이며 친구다.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텔레비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 시어머니가 영 못마땅하다. 엊그제만 해도 그렇다. 전교 상위권인 아들 진수가 중간시험 기간이라 무척 예민한 때였다. 진수는 학원도 끊은 채 책상에 앉아있었다. 간식을 챙겨주려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두 주먹이 절로 쥐어졌다. 또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잠이 든 것이리라.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어가 텔레비전을 껐다. 나 안 잔다. 피곤해서 눈 감고 듣고 있는 중인데 시어머니 방 텔레비전까지 내 맘대로냐? 시금방진 것 같으니. 불호령을 지르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분명 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얼굴인데 억지를 부렸다. 나는 속에서 용광로가 부글부글 끓지만 참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진수가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는 내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어머니 텔레비전 이어폰 끼고 들으세요. 제가 최고급으로 사드렸잖아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있네. 송장치를 나이에 귀에다 멋이라고? 찢어진 입이라고 펑펑 할 말 다 한다느냐? 시어머니는 분을 못 이긴 듯 벌근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나는 진수가 들을까 겁이나 얼른 자리를 피했다. 마침 술에 취한 남편이 들어왔다. 남편은 옷도 벗지 않은 채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울음보를 터뜨렸다. 나는 코웃음이 절로 나왔다. 나 온두령에 갈란다. 내가 무슨 죄가 커서 이렇게 생지옥을 살아야 한단 말이냐. 종일 답답해서 텔레비전 좀 틀었기로서니 아이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애미가 난리다. 진짜 원통해서 못 살겠다. 니들은 늙지 않을 줄 아는가 본데. 그런 식으로 늙은 애미 괄시하면 천벌 받는다. 시어머니는 징징대면서도 할 말은 다했다. 시어머니의 계산된 연기에 넘어가는 남편을 볼 때마다 피가 말랐다. 언제나 그렇듯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절절매며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귀는 하늘을 찌른다. 내일은 아마도 텔레비전 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참 지나서야 방으로 들어온 남편은 죄인 취급하듯 다그쳤다.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 난리야? 공부야 지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지. 당신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대하니까 진수 녀석도 할머니를 무시하는 거잖아. 마음이 편해야 나가서 일도 하지. 이건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니 살 수가 있나? 당신이란 여자는 도대체 왜 그래? 그저 어머니 비위만 좀 맞춰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나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버벅댔다. 당신에겐 오직 어머니밖에 없죠. 진수나 나의 감정 따위는 아무 상관없잖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어머니를 생매장이라도 시켜야 당신 속이 편하겠어? 남편은 씻지도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부부 사이의 냉전은 이미 오래전이지만 너무하다 싶다. 남편이 들어간 자리에 찬바람이 맴돌았다. 내 가슴에도 바람이 불었다. 가족 모두 모래알처럼 흩어져 각자의 방에 집거했다. 진수도 집에 들어오면 할머니와 엄마 눈치를 보느라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다. 오늘도 남편은 아침을 걸고 나갔다. 남편의 등 뒤에서 냉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내 마음도 청길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롭다. 돌파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그녀와 예약하길 잘했다. 그녀의 집은 작은 성처럼 우뚝 서 있다. 대문 옆에 걸린 빨간 깃발을 벗어 으스스하다. 집으로 돌아갈까 망설인다. 차라리 5년 전 온두령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엄마가 몹시 아픈가 봐. 어서 내려가 봐야겠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엄마 일은 아이처럼 허둥댔다. 마침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새벽 일찍 떠났다. 온두령 고개에서 너와 지붕이 보이자 가슴이 후들거렸다. 시어머니의 호출로 자주 오는 시댁이지만 늘 낯설고 두려웠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중환자처럼 누워있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시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진작 엄마 모셔야 했는데 당장 서울로 모실게요.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모두가 불편하잖냐. 죽어도 그냥 여기서 죽으련다. 내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올라갑시다. 남편은 단호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내 눈치를 보았지만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다. 일부러 더 세게 나가는 것 같았다. 나도 속으로 결심했다. 팔순이 다 되어가는 노인을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곧 입시 전쟁 속으로 들어갈 아들이 염려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후로 시어머니와 한 공간에 살면서 생긴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니, 거창한 일이 아니라 소소한 일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떨어져 살면서 살들이 챙기는 게 나을 뻔했다. 오죽하면 빨간 깃발을 찾아 나섰을까. 파란 대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전혀 다른 집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다. 얼마 전 동네 여자들과 산책하다 들은 말은 충격이었다. 이 집에 유명한 점쟁이가 산다네. 무엇이든 백발백중이래.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대. 우리도 한번 가볼까? 호호호호. 진수 또래 아들을 둔 여자가 말했다. 동네 아줌마들은 별천지라도 발견한 듯 그 집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별 관심이 없었다. 점쟁이를 찾는 건 미개인이나 하는 짓이라 생각했다.
같은 동네에 점집이 있다는 게 신기할 뿐이었대. 보통 점쟁이들은 사람의 천수 보는 걸 꺼린대요. 그런데 이 점쟁이는 천수를 잘 맞히기로 유명하다네요. 내 친구도 그 점쟁이가 한 말 믿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잘 모시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천수가 얼마 안 남았으니 유산을 다 물려받으려면 지극히 모시라고 점쟁이가 말했다나? 옆집 여자의 천수라는 말에 총 맞은 것처럼 떨렸다. 진수 엄마도 한번 가봐. 마음만 끓이지 말고. 옆집 여자는 내 속을 읽은 듯이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속에서 왕성하게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감춘 채 느긋하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생각했다.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솔직히 시어머니가 온 날부터 들이운 집안의 검은 구름을 없앨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해보고 싶었다. 특히 아들 진수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더욱 그랬다. 굳게 다짐하고 초인성을 누르려는 순간 가슴이 후탕탕 뛰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시어머니의 천수나 알아보러 다니는 한심한 인간 같은 이라고 내장 속에서 양심끼리 극렬하게 싸웠다. 가슴 안쪽에서는 알 수 없는 오기가 발동했다. 나도 처음부터 나쁜 며느리는 아니었다고. 그와 처음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어머니가 걸림돌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온두령의 안개를 먹고 자란 촌놈이야. 남편이 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 말을 할 때는 달콤하다 못해 낭만적이기까지 했다. 도시의 회색 매연만 보고 자란 내게 안개는 환상이었다. 남편은 내게 열정적이었다. 만난 지 두 달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데는 그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 외에 안개도 한몫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온두령에 사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았다. 홀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분명 언젠가일 뿐 현재형은 아니었기에 신혼 초만에도 운전하는 남편 옆에 앉아 꿈결처럼 자욱한 온두령길을 고개하듯 지나는 걸 즐겼다. 쉬지 않고 종알그리는 나를 남편은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때만 해도 온두령을 넘는 것이 달달한 소풍이었다. 온두령 산 밑에 자리 잡은 시댁은 한폭의 그림이었다. 드문드문 낡은 지붕이 나타날 때마다 송이 버섯을 발견한 것처럼 정겨웠다. 계곡물은 흘러가는 구름이 선명하게 비칠 정도로 맑았고 버들치, 열목어, 어레미 등 희귀종인 민물고기들을 볼 때마다 놀랍고 신기했다. 봄이면 쓴박이 고들빼기 냉이가 지천으로 깔려 있었다.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아침 안개였다. 은빛 안개 속에는 시원으로 인도하는 신비로움이 깃들여 있었다. 황토마당에 소미불처럼 내려와 앉은 온무는 지난 밤 힘들게 찾아온 고단함을 순식간에 걷어갔다. 남편이 안개를 먹고 자랐다는 말이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쯔쯔, 안개 처음 보았나? 뭘 그렇게 넋을 놓고 보는감? 저렇게 몸이 약해서 어떻게 이 귀한 집에 대를 이을는지. 시어머니는 나만 보면 혀를 찼다. 몸이 약해 보인다고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신혼 때부터 대를 잇는 것에 대해 강요했다. 애가 없으면 소박이라도 놓을 것처럼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기가 막힌 건 정작 임신을 하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로 괴롭혔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기뻐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랭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옷을 챙겨 입고 살림문을 났었다. 이런 중대한 일은 만신 할머니한테 먼저 보고해야 해.
놀라웠다. 그토록 임신 타령을 하던 분이 소식을 듣자마자 점집부터 찼다니 나중에야 알았다. 그 만신 할머니는 나이가 칠순이 넘었을 뿐 아니라 글도 제대로 읽을 줄 몰라 도예지에서 온 편지나 청구서 등을 누군가 읽어줘야만 되는 까막눈이라는 것을 만신 할머니는 쌀알로 점을 치기 때문에 문맹은 상관이 없다는 식이다. 시어머니가 나간 뒤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괜히 마당을 서성이며 동구 밖을 내다보았다. 남편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모처럼 고향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 나 혼자였다. 점심때쯤 돌아온 시어머니의 얼굴은 죽음의 도시에서 온 사자처럼 굳어있었다. 너희 오늘부터 합방하면 절대 안 된다. 애미의 사주가 워낙 나빠서 악귀를 물리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단다. 명심해라. 용한 점쟁이가 말한 것이니 절대 허투루 듣지 마라. 우리 집안은 손이 귀해서 잘 지켜야 한단다. 시어머니는 온 세상 걱정 근심을 다 짊어진 얼굴로 명령했다. 인공지능 시대에 별소리를 다 듣는다 싶었지만 참았다.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의 말은 법이었다. 그 후 운두령에 갈 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 방에서 잤다. 남편은 대책 없는 마마보이였다. 오랜 세월 홀로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한 어머니를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바싹 말라갔다. 처음에는 남편이 안 됐다 싶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어느 토요일이었다. 밤늦게 운두령에 도착하자 어느덧 사위가 캄캄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아들이 좋아하는 청국장을 끓여놓고 기다렸다. 저녁을 먹자 시어머니는 피곤하니 어서 자라고 아랫목에 이불을 깔았다. 남편은 내 눈치를 슬금슬금 보는가 싶더니 이내 철부지 어린아이가 되어 시어머니가 깔아놓은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밥상을 들고 나와 대충 치운 뒤 사랑방으로 들어온 나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 아랫배마저 가늘적으로 아파왔다. 남편을 부를까 싶었지만 참았다. 잠깐 눈을 붙이고 나니 똥이 희부유음하게 떠왔다. 마당 한 모퉁이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시커먼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검은 그림자는 남편이었다. 어이없게도 남편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눈을 돌렸다. 마치 바람 피우다 들킨 남자처럼 겸연쩍은 표정으로 밤새 뒤척인 나와는 달리 시어머니 옆에서 잤던 자신이 민망했던 것일까. 어색한 침묵도 잠시였다. 남편은 슬그머니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새벽에 본 대추나무에 걸린 안개는 결코 환상적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각방을 썼다. 부부 사이에 생긴 틈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벌어져 갔다. 그때 만약 뱃속 아이의 발길질이 아니었다면 나는 안개 속을 뚫고 어딘가로 도망갔을지도 모른다. 옛 생각에 잠기다 보니 눈물이 핑 돌았다. 한편 그녀를 만나러 온 충분한 이유를 확인한 것 같아 용기가 생겼다. 천년 정사라는 붉은 깃발 옆에 있는 배를 눌렀다. 잠시 후 그녀가 대문까지 나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머리는 희끗거리는데 몸매는 아가씨처럼 날렵했다. 천연 염색의 갈색 원피스가 잘 어울렸다. 세련되면서 지적인 화장술 또한 매력적이다. 점쟁이에 대한 선입견 대신 강한 호기심이 생겼다. 어서 들어갈까요? 허스키한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가니 마당이 넓었다. 밖에서보다 훨씬 넓은 집이었다.
아래 동네가 훤히 내려다볼 만큼 전망 또한 좋았다. 정성의 손길이 느껴지는 정원 또한 마음에 들었다. 인조 잔디 위의 흔들 여자가 고풍스럽고 값비싸 보이는 조각 작품도 눈에 띈다. 정원 귀퉁이마다 쌓인 돌탑이 기묘한 형상을 이루고 있다. 아기 동자승 석탑이 해맑게 웃고 있다. 비로소 점집에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아래 동네에 이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정도 되었어요. 잔뜩 긴장한 얼굴이네요. 마실 왔다고 생각하세요. 여유로운 목소리였다. 나는 안심이 되는 듯 싶으면서도 불안했다. 그녀가 나를 데려간 곳은 어두침침한 동굴이었다. 사방이 울긋불긋한 그림으로 가득했다. 내가 두리번거리며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자 그녀가 컵에 물을 따라준다. 여기가 나의 일터예요.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고.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야 나는 동굴 안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가끔 산에 오르다 들려는 절에서 맡던 진한 향내가 코를 자극한다. 금빛 부처상 밑에 사과, 배 등 각종 과일과 쌀, 보리, 콩등 곡식들이 놓여 있고 사방에 촛불이 켜져 있다. 붉은 선으로 사방을 휘둘러 놓아 괴괴한 느낌마저 든다. 왠지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녀가 나의 얼굴을 스캔하듯 은밀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얼굴에 그늘이 많군요. 일단 천간이 어떻게 되죠? 천간이 뭔데요? 천간은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말해요. 가족 모두 천간을 말해주세요. 남편과 아이는 물론 시어머니의 난시까지 적어 가지고 온 종이를 그녀에게 살며시 내밀었다. 가만히 내 눈을 바라보던 그녀는 작업에 들어간다.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 나는 그녀의 기도처를 살펴보았다. 부처의 얼굴이 인자하게 웃고 있다. 순간 어지럼증이 일렁인다. 그녀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누른 책자를 펼쳐가며 공책에 무언가를 적기도 하고 손가락을 펴서 짚어보기도 했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심장 박동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다. 그녀가 미리 준비해 놓은 물 한 모금을 마신다. 쭈그리고 앉아있는 내 모습이 마치 심판대에선 죄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쁜 점괘라도 나오면 어쩌지? 점쟁이 앞에 와 목매고 있는 나는 뭐지? 찍는 굴처럼 복잡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눈이 마주쳤다. 흠칫 놀란 나와는 달리 그녀는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묘한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독수 공방하셨네요. 아들이 남편이자 의지처였고요. 형형한 눈빛으로 그녀가 자신 있게 말했다. 네? 어떻게? 시어머님 사주에 백호대살과 괴강살이 모두 들어있어요. 대단한 성과를 갖고 계신 분인데 워낙 눌려 살아서 속에 화가 많아요. 절대로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격 맞죠? 며느님 사주에는 상충이 많고 아마 서로 무슨 일이든 맞부딪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아주 나쁜 사주인가 봐요. 결혼 초 시어머니가 하던 말이 생각나 심드렁하게 물었대.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무슨 팔자든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그녀는 마치 철학자처럼 여유 있게 말했대. 며느님은 관상도 좋고 사주도 나쁘지 않아요. 흙도 많고 나무도 많은데 물이 좀 적어요.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성실하게 밀고 나가는 편이시요. 하지만 고집이 강해서 타협을 잘 못하는 편이시요. 시어머님과 둘 다 강해서 많이 부딪힐 거예요. 쪽집게였다.
시어머니가 홀로 된지 오래되었다는 것도 맞추고 내 성격이 편협할 만큼 강하다는 것도 맞다. 그 다음은 어떤 말을 할까? 조바심이 나 물을 마신다. 등줄기에 땀이 흐른다. 정적을 깨고 그녀의 핸드폰이 울린다. 그녀는 잠깐 내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이내 전화를 받는다. 아, 네, 성북동 사모님. 아, 네, 운명하셨군요. 무슨 말씀을요? 용악인요? 천수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니까요. 이 사모님도 치매 앓는 시어머니 오랫동안 모셨는데 올해가 고비였거든요. 운명하셨다네요. 그녀는 사급이 중단된 것이 미안하다는 듯 묻지도 않은 전화 내용까지 소상히 밝힌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신뢰감이 들었다. 정말 사람의 천수를 알수 있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전 특별히 그쪽으로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시어머니는 언제쯤 천수라는 말이 내 입술을 떠나는 순간 금방이라도 벼락을 맞을 것만 같았다. 남편의 얼굴이 스쳐갔다. 아니, 당사자인 시어머니가 이 장면을 본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내 갈등의 낌새를 차렸는지 그녀가 지그시 나의 눈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그러나 차분한 어조로 말한다. 한 3년 정도 참으면 되겠네요. 아마 내년부터는 여기저기 아프다는 말을 많이 하실 거예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시어머니의 천수가 3년 남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가슴이 뻥 뚫렸다. 알수 없는 웃음이 나왔다. 점쟁이에게 눈치채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18년 동안 시어머니와 부딪히며 살았는데 3년쯤 참는다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아니, 살짝 아쉽기까지 했다. 시어머니가 똥기저귀를 찰 때까지 산다는 점괘가 나올까 두려웠는데 횡재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점쟁이는 내심 좋아하는 나를 못본척 하며 무겁게 목소리를 깔았다. 네? 무슨? 대문 앞에 설때 일량이던 울렁증보다 더 심하게 현기증이 몰려왔다. 점쟁이는 아랑곳없이 누런 책자를 여기저기 뒤적이느라 바빴다. 나도 모르게 침을 삼키며 점쟁이를 노려보았다. 드디어 그녀가 광기 가득한 눈길로 선포하듯 말했다. 입시생 아들이 있네. 할머니와 손자는 같이 살면 절대로 안될 사주인데. 손자가 피를 봐. 쯔쯔. 좋은 대학 가기 영 힘들겠어. 할머니의 기가 너무 세서 손자를 눌러버리거든. 둘은 절대로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다. 그러사나도 학교 때문에 고민이었다. 아들만 생각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야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절대로 이사하기 싫다는 것이다. 지금 사는 집이 그나마 주택이고 뒤에 산이 있어 좋다면서 말이다. 이런저런 불편함을 참고 사느라 가슴 앓이를 했다. 오죽하면 선수를 알아보러 왔을까. 그런데 혹 데려왔다가 더큰 혹을 붙인 셈이니 어쩌란 말인가. 내 인생이 늪에 빠진 것도 억울한데 아들의 앞날까지 막는 걸림돌이라니. 결코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닌 듯 싶다. 더군다나 나쁜 점괘는 맞을 확률이 높다지 않은가. 순간 시어머니가 고향에서 점집을 드나들던 일이 섬광처럼 스쳐갔다. 혹 우리 시어머니 좀 만나주실 수 있나요? 사례비는 섭섭지 않게 드릴게요. 우리 시어머니도 고향에서 점집을 자주 찾아다니셔서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마실 오듯 오셔서 지금 제게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뭔가 골똘한 생각에 잠겼대. 진수와 시어머니만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해야 해. 그런데 너무 많은 대가를 바라면 어쩌지? 상관없어. 진수가 명문대만 들어갈 수 있다면 돈이 문제인가? 혼란한 마음을 감춘 채 나는 신이라도 되듯 점쟁이에게 매달렸다. 우리 아들 길 좀 터주세요. 제발. 나는 이미 체면이고 양심이고 없었다. 무릎을 꿇으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천하보다 귀한 내 아들 길이 막힌다는데 자존심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막힌 길은 뚫어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할 일이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은 다 같지요. 대한민국에서 입시생 앞둔 엄마 마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줄도 알고요. 시간 조정해보고 내가 연락할게요. 천년 정사를 나와 하늘을 보니 잔뜩 찌푸렸대. 하기는 아침부터 날씨가 꿈을 그리긴 했대. 아랫마을 전체가 운무에 잠긴 듯 부우였대. 운도령의 운무가 떠올랐대. 시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올 때 차창 밖에서 호위병처럼 따라오던 안개는 두려움의 존재였다.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른 사람끼리 한 공간에 살면서 일어날 일이 막막하게만 느껴졌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서울에 와 살면서도 아들의 옆좌석에 앉아 고향 마을을 찾곤 했다. 먼 친척에게 빌려준 고향집에 갔어도 손님처럼 대면대면 앉아있다 올 뿐 다시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 듯 했다. 남편의 옆좌석에 앉아 해지기 전에 집에 가자고 조르는 걸 보면 내 희망은 송두리째 사라지곤 했다. 신혼 때 내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동네 사람 이야기에서부터 수다스러울 만큼 말이 많은 시어머니를 뒤에서 지켜보는 내 가슴은 늘 먹먹했다. 남편을 딴 여자에게 빼앗긴 듯 허허로웠다. 언덕에 올라 물끄러미 집을 내려다 본다. 그 안에서 시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또 주방에 들어가 뒤집어 놓는 건 아닌지. 시어머니는 동네 노인정에 가서 할머니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다. 워낙 꼬상꼬상하고 뭐든 자기 내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이 풀리지 않는 성격이라 적응하기 힘들어했다. 전생이 거지였는지 원, 위들 모두 나무극 공짜로 얻어먹으려고만 하는지 몰라. 씻지도 않은 든적스러운 늙은이는 왜 그리 많은지. 그런 늙은이들과 온종일 있으면 10년은 더 빨리 늙는 것 같아서 가기 싫다. 어느 날 남편이 심심한데 노인성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면 시간도 잘 가고 좋지 않겠냐고 묻자 한 대답이었다. 시어머니의 낮 시간을 때우는 일은 고스란히 내 몫이 되었다. 아침 식사 설거지 끝내고 나면 또 점심을 차려야 했다. 밥을 차리는 건 어려울 것은 없었다. 아침에 먹던 반찬에 국만 데우면 되므로. 그러나 마주보고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고문이었다. 물 마시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릴 만큼 긴장한 상태에서 밥을 먹다 보니 나는 밥만 먹고 나면 늘 재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시어머니는 밥상에 앉기만 하면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국이 식어 몇 분을 데워내기까지 잔소리는 끝이 없었다. 그러나 참았다. 하지만 몇 달 가지 않아 나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다. 나는 시어머니와의 점심시간을 피하기 위해 이 모임 저 모임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또한 집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을 홀가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할 일이 없으니 점심 식사를 한 뒤 한바탕 주방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다. 내가 차근차근 정리해 놓은 그릇들을 모두 끄집어내어 다시 닦았다.
문제는 세제가 덜 시켜 미끄덩거리고 정리정돈이 안 된 채 마구 늘어놓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 그냥 놔두세요. 정돈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내 살림에 손대지 말라는 시위를 그런 식으로 한 셈이다. 시어머니 또한 만만치 않았다. 다음 날이면 또 주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거기다 남편의 옷장까지 정리한다고 엎어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나를 송장 취급하나 본데 나 아직 안 죽었다. 시어머니는 내 속을 긁은 뒤 펄펄 뛰는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머리가 하얗게 비어가고 절로 한숨이 나왔다. 천수를 알아보고 왔다는 자책감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 가득 아주 구리하면서도 묘한 냄새가 진동했다. 운도령에서 가져온 캐캐 묵은 된장을 풀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삶아 으깨시지도 않은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고 추어탕을 한 냄비 끓여놓았다. 주방이 폭탄 맞은 것 같았다. 미나리 뿌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까다만 흙 묻은 대파가 널브러져 있다. 큰 냄비 작은 냄비는 물론 심지어 찜통까지 꺼내놓아 정신이 사나울 지경이다. 신경이 곤두섰다. 어머니, 진수는 한창 나이라 추어탕이나 보신탕 같은 건 먹이면 안 좋대요. 그 길을 주체할 수 없어 엉뚱한 대로 분출된다고 한의사가 먹이지 말라고 하던데 아이도 징그럽다고 추어탕은 입에도 대지 않잖아요. 어머니 잡수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요 앞에 자라난 집에서 한 그릇 사다 드릴게요. 그리고 운두령 된장은 너무 맛이 이상하던데 얼마 전에 맛있는 된장 사다 놓은 것도 있는데 엉뚱한 걸 써서 온 집안에 이상한 냄새가 풍겨요. 집안의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활짝 열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오지 않는 게 나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그토록 언질을 주었음에도 통하지 않는 건 왜일까? 시어머니는 시시때때로 추어탕 말고도 아범 준다고 고향 음식을 만들어 놓았다. 산나물도 무쳐놓고 호박죽도 끓여 놓았다. 문제는 남편이 집에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아이는 할머니가 만든 고향 음식은 모두 다 입맛에 안 맞는다며 입에 대지도 않는다. 결국 며칠 밥상에 올랐다. 쓰레기통으로 직통하고 만다. 아이가 밤낮으로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며 애쓰기에 마음먹고 보양식 좀 만들었기로 쓰니 그렇게 타박을 하고 난리냐? 늙은이가 한 건 입에도 대기 싫다는 말인 줄 나도 안다. 너도 심보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애한테 먹여보지도 않고 미리 그렇게 못을 박을 건 또 뭐란 말이냐? 내가 음식에 독이라도 넣었을까 봐 그러냐? 너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면 천벌 받는다. 시어머니가 노기를 품고 소리를 질렀다. 늘 어긋나기만 하는 관계다. 입시생인 아들에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닥칠지도 모를 재앙 때문에 망할 수는 없다. 이대로 있다 보면 시어머니에게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두렵다. 어쩌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등을 떠밀지도 모른다. 나는 밖으로 다시 나가 점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집안에 들이울 어둠의 그물을 건져줄 구세주는 그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마음 잘 알지요. 내일 집에 가겠습니다. 그녀는 떼쓰는 어린아이 달래듯 나를 안심시킨 뒤 몇 가지 주의점을 주었다. 나는 뒤척이느라 밤을 꼬박 세웠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보며 집안 청소를 깨끗이 했다. 오늘은 그녀가 올 것이다. 청소를 하다 말고 화장대 앞에 앉아 멍하니 앉아있는 내가 보인다. 무엇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떨리는 마음을 수스르고 강하게 먹으려 했었나. 샘물도 당김에 빼는 게 낫다. 어차피 치러야 할 일이라면 담대하리라 마음먹는다. 거실의 시계가 9시를 가리켰다. 띵동 띵동.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문을 열자 그녀가 수국꽃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온다. 한 손에는 뭔가 들려있다. 점치는데 필요한 도구 같았다. 마침 시어머니는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합장하며 다성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다. 윗동네 천년정사에서 왔어요. 가끔 이 집 앞을 지날 때 강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오늘은 이 집에 꼭 가보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려 일부러 들렸어요. 저랑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 좀 나눌까요? 나는 미리 준비한 차상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나를 향해 눈을 찡긋했다. 냉하던 집안이 갑자기 따뜻한 온기가 도는 것 같았다. 굳어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모처럼 화색이 돌았다. 저는 진수일 때문에 학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형식적으로 인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왔다. 점쟁이가 손짓으로 어서 나가라는 표시를 했다. 사례비나 섭섭지 않게 준비해 놓으세요. 신에게 소홀하면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에게 손자와 떨어져 살 수 있도록 할 테니 염려 마시고요. 어제 전화를 걸 때 이미 모두 입을 맞추어 놓은 상태다. 진수의 앞날만 풀린다면 억만금이 들어도 상관없다. 나는 모처럼 하늘을 날 듯 가벼운 마음으로 외출했다. 시어머니가 점쟁이의 말을 듣고 운두령으로 내려갈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인다. 나는 은행에 들러 점쟁이에게 전할 사례비를 빳빳한 돈으로 바꾼다. 그렇게라도 정성을 다하고 싶다. 은행을 나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대형 마트를 돈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야지 맛있게. 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먹음직한 밤도 사고 은행알도 샀다. 무도 제일 싱싱한 것으로 샀다. 시장 바구니가 그 어느 때보다 값나가는 재료들로 가득 찼다. 시장을 보고 동네 미장원에 가 머리까지 하고 늦게야 집으로 들어왔다. 온 집안이 시베리아 불판처럼 싸늘하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떨리는 가슴으로 주방에 들어가 음식 장만을 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문 밖에도 나오지 않는다. 식탁 위의 음식들이 식어가고 있다. 나는 긴장을 감추느라 밀린 빨래를 하며 남편을 기다렸다. 사정 가까이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늘 그렇듯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입술이 타들어간다. 잠시 후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로 나왔다. 시어머니의 얼굴만으로는 종잡을 수가 없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평온해 보이기도 하다. 씻고 난 뒤 과일을 먹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에 점쟁이가 다녀갔다 하버마. 참으로 용한 것 같더라. 우리 식구들의 모든 것을 어찌나 그리 잘 아는지. 어머니는 지금 세상에 무슨 점쟁이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남편이 윽박지르듯 시어머니 말을 잘랐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색하며 말한다. 아니다. 나쁜 점괘는 더 잘 맞는 법이다. 나 참말로 운두령에 갈련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내 자식도 살려면 그 길밖에 없어. 설사 점쟁이 말이 아니어도 내려가 살고 싶었다. 감옥 생활 끝내고 싶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이 심상치 않게 들렸는지 나를 보며 눈으로 물었다. 내가 시치미를 떼며 고개를 젓자
시어머니를 설득해 보려 했었대. 섭섭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하세요.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신의 계시를 무시하면 안 된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윗마을 보살이 뭔가 말을 하려다 말기를 몇 번이나 하던 게 찜찜했는데 이제야 알겠다. 그 보살이 차마 못한 말을 낮에 찾아온 보살이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해줄 때야 아차 싶더구나. 이러다가 천하보다 더 귀한 내 손자놈 앞길 막는 거 아닌가 싶더라. 애미도 좀 편하게 살아야 할 테고. 시어머니가 나를 쏘아보며 말한다. 남편은 괜한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 두려운지 어슬렁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간다. 시어머니는 다시는 못 올 곳을 떠나는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거실에 찬바람이 돈다. 갑자기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진다. 새벽부터 시어머니는 진보따리를 거실에 내놓고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움푹 들어간 눈이 더욱 휑하다. 어쩌면 밤새 잠을 자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남편도 밤새 뒤척였는지 눈그늘이 짙다. 나는 절대 어머니 모시고 고향에 갈 수 없으니 당신이 모시다 데리고 와. 남편은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밤새 악몽에 시달리느라 온몸이 메맞은 것처럼 무겁다. 그래도 일어나 밥상을 차린다. 모처럼 내 식구가 식탁에 앉는다. 늘 밥 먹는 시간도 다르고 어쩌다 같이 먹는다 해도 후딱 먹어치우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그만이었다. 가족이긴 했으나 남이나 다름없었다. 여전히 식탁에는 침묵만이 감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진수의 수저에 갈비를 얹으며 말했다. 진수야, 할미가 내 앞길 막을 수 없어 운두령에 내려간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 아이는 할머니가 또 괜한 소리를 하는 줄 아는지 한술 뜨고는 일어선다. 남편은 수저를 들 생각조차 않는다. 어머니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집을 나섰다. 어젯밤 시어머니를 위해 만들어 놓은 갈비찜이 보기 흉하게 식어가고 있다. 남편과 진수가 나간 뒤 온두령을 향해 시동을 건다. 시어머니의 짐은 올 때보다 더 단출하다. 양평을 지날 즈음 하늘이 내리앉을 만큼 날씨가 찌뿌듯하다. 곧 비가 내릴 것만 같다. 운전을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온다. 이래도 되는 건가? 천벌을 받는 건 아닌지. 차 안의 공기가 무겁다. 인제를 지나 고개 밑까지 달리는 동안 서로 단 한마디도 않는다. 서로의 침 넘기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아 조심스럽다. 시어머니는 차창 밖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가끔 눈가에 먼지가 들어간 것인지 눈물인지 손수건으로 눈을 비비기도 한다. 망감이 교차한다. 시어머니를 모셔올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잘은 아니어도 나쁜 며느리 짓은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점쟁이와 작당을 해 어머니를 생매장하러 가다니 내가 괴물처럼 느껴진다. 온두령 고갯길에 접어드니 안개가 자욱하다. 뉴스를 튼다.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릴 뿐 들리지 않는다.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이 희미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고가 날까 두려웠다. 잠시 갓길에 차를 세웠다. 아카시아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하롱하롱 흩날리는 꽃잎이 눈물처럼 슬퍼 보였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나는 미리 준비한 주먹밥과 연꽃잎 차를 시어머니에게 내밀었다. 고려상 당하러 가는 늙은이가 먹긴 뭘 먹나?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뱉고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민망했다. 고려상이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간질거렸다. 다시 시동을 걸어보았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운무로 가득 차 두려웠다.
그때 소나기가 울렸다. 남편이었다. 어머니 잘 모셔다 드렸소? 이 불효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안개를 먹고 산 촌놈이라고 수줍게 고백하던 때처럼 남편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가슴에 해오리 바람이 불었다. 차에서 내려 심호흡을 했다. 운두령 고개만 넘으면 모든 게 끝이다. 그런데 저 고개를 넘을 일이 지옥의 강을 건너는 것처럼 버겁다. 눈앞의 보이지 않는 운무가 예사롭지 않다. 이대로 서울로 돌아가라는 하늘의 계시 같기도 하다. 온몸이 떨린다. 순간 진수의 앞날을 막을 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이 귓가를 맴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다. 어머니, 이제 고개만 넘으면 돼요. 안전띠 단단히 매세요. 나는 짙은 운무를 뚫고 운두령 고개를 향해 페달을 밟았다.